화려한 단풍만큼 갈수록 다채로워지는 10월의 새만금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새만금 개발청의 월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릴 새만금 사용설명서.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새만금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새만금 사용설명서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2022 GSTC 아시아 태평양 국제 컨퍼런스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전국문화관광재단, GSTC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와 자연관광에 대한 재인식을 주제로 관광생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새만금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각종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간접사업과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 대한 발표,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새만금의 잠재력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지속가능 관광사업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고요. 이를 토대로 17일 개회식에서 새만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 관광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죠.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3년 후에 열릴 2025 GSTC 글로벌 총회도 새만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는 지속가능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지속가능 관광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새만금 관광지는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겠죠.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유치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9월 7일에 열린 한국외국기업협회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 새만금 투자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이날 포럼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영훈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세 부문장, AVL 김진영 대표 등 유수의 해외 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에 조성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단단, 신산업 협력 지구와 새만금에 특화된 투자 혜택을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대표들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친환경자동차 직접단지, 그린수소생산 협력단지 조성 등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투자기업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제 감면, 저렴한 장기 임대용지 등의 혜택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새만금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통해 새만금 내 다양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세계 속의 새만금? 이제 새만금 속으로 세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합작 투자로 설립한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9월 29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2차 전지 리튬 화합물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SE머티리얼즈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E머티리얼즈는 한국과 중국이 합작 투자한 회사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원소재인 수산화리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그 전쟁 기지로 새만금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E머티리얼즈는 새만금에 45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209에 약 6,726평 규모의 리튬 화합물 제조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공장은 올해 10월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조 공장 건립에 필요한 인프라와 부지 공급 등 행정, 재정적인 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채로운 새만금의 새 소식에 하나 더! 새만금 이야기에 집중해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퀴즈 타임! 최근 새만금 개발청이 2022 GSTC 아시아태평양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모인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땡땡땡 땡땡땡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 관광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따뜻한 음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새만금 사유설명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가을 지나가기 전에 즐겨주시고요. 잊지 말고 새만금의 발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달에도 찾아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